나야나 아이의 주인공, 우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실용음악예술계열에 재학 중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보컬 전공 15학번 임우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6학번 유진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두 분을 좀 더 자세히 깊게 알아보고자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먼저 두 분 하면 프로듀스 101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프로듀스 101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맨날 이제 연습실에서만 연습을 하고 이제 바깥에 외부에 노출될 수 있을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저희도 알릴 수 있고, 또 저희의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TV에 나와서 저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를 약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TV에 나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프로듀스 101 TV에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송 후에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 주변 반응들이 어땠나요?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딱히 막 주변 분들이 막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 야 너 막 TV에 나왔더라 이런 것보다 걱정을 좀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평소에 연락 없던 친구들이 자주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역시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괜히 싹스타가 아니죠? 우혁 씨랑 진원 씨 두 분 실용음악 예술계열 학생이시잖아요. 혹시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들이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저희 수업 중에 위클리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무대에 직접 올라가서 공연하는 식으로 하는 수업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보통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동안 무대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덜 떨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우혁 씨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아, 이건 방금 저도 느낀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리 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처음에 저랑 진원이 이미지를 많이 보면은 진원이가 약간 좀 순딩순딩하게 생겼고 제가 약간 좀 되게 싸납게 생겨가지고 약간 좀 인상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대로 이제 진원이가 굉장히 과묵하고 제가 좀 많이 활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웃을 때 반전 매력이다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혁 씨가 1학번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밑에 1617학번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딱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이제 학교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스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교수님들이랑 말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랑 일단 친해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도 나가고 본인의 꿈에 더욱 한 단계 다가간 것 같은데, 우혁 씨가 생각하는 본인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를 이제 대중분들한테 알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만의 음악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진원 씨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나는 노래를 하기 위해 이런 것까지 했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뭐 그렇게 한 건 없고 그냥 매일 연습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취미에 먹기가 있던데 혹시 학식 드셔보셨어요? 학식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자칭 타칭 멍미나. 네. 진원 씨가 교내 식당을 다섯 글자로 소개해주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학교에서 자주 보인다는 제보가 들려오던데요. 네. 진원 씨만의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앞으로 학교도 꾸준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하는 팀으로 나오는 저희 크루 형들이랑 같이 음악하는 것도 열심히 꾸준히 해서 저희 음악을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싹에서 스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스타 실용음악예술계열의 이무혁, 유진원 학생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싹스타라면 개인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배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진원이처럼 딱히 막 가지고 있는 개인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약간 좀 성대 묘사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고 약간 좀 말투 묘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래퍼
중에서 이제 스윙스 분이 계시잖아요. 약간 네. 좀 그냥 툭툭 던지는 말투 그런 거 약간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 네. 안 비슷하더라도 말투 묘사니까 네, 약간 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트 뮤직 스윙스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 오, 한 이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투 정도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비슷해요. 그럼 진원 씨도 가만히 계실 수는 없죠. 한번 저도 보여주세요. 더 많이 보여드렸던 김고은의 표정 묘사를 아저씨 사랑해요. 아, 역시 네. 두 분 싹스타가 맞았네요. 네. 뛰어난 실력도 모자라 개인기까지 훌륭한데요. 두 분의 개인기를 제 앞에 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아,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촬영 괜찮으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만의 스타가 아닌 만인의 스타가 되기를 위해 저희 SACN이 적극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파이팅! 파이팅!